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의 도입을 통해 주변 국가의 국방력을 초격차로 따돌리면서 영토 확장의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전략TV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정점을 찍고 인구 하락이 진행되면서 국방까지 흔들리게 될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력기관들로부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1등 국가로 분류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가가 되면서 인구 감소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영토가 더 확장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인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은 당장 군사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며 인간보다 월등한 수준의 체력을 보유해서 조금만 발전을 더 하게 될 경우 국방물자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미국 국방부의 자금으로 주로 국방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던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미국 국방부가 갖고 있어 민간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가까스로 현대차가 인수하게 되면서 한민족 역사상 세계 최강의 육군 부대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방물자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은 오직 전 세계에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만 보유한 기술로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현재 인수한 상태인데요. 만약 대한민국에서 해당 로봇 기술을 국방물자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대규모의 최정예 육군전단 구성이 가능해지는 특이점이 오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여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캘리포니아의 안락한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를 보며 중동의 전장을 컴퓨터 화면만을 보고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는 전사자수가 0명을 기록하게 될 만큼 엄청난 혁명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원격 전투 시스템을 도입해서 육군의 전투 현장에 도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층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PC 게임 컨트롤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다이내믹한 전투 현장에서 활용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투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벙커에 앉아서 원거리 전투 현장에 파견돼 있는 전투형 로봇을 컨트롤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산악지형이 많고 복잡한 지형과 도시지형을 갖고 있는 한반도나 중국과 한반도의 완충지대인 동북삼성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이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전쟁의 시기 동안에 인해전술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둔 우리 국군과 연합군을 좌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 유사사태 시 북한의 점령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공정 사업을 통해 고구려사에 이어서 백제사 편입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동북삼성 지역인 만주 지역과 위구르, 내몽골 지역이 근시일 안에 분쟁 지역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예상하며 한국군의 최첨단 정례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은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지역으로 심지어 일본에서는 만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주 지역의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동북삼성 지역에는 무려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의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고 상당수가 대한민국과의 직간접촉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에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북삼성 지역의 독립을 추진하던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이후로는 조선족 정체성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하며 동북공정정책까지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서도 조선족들의 정치적 망명이 한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삼성 만주 지역은 대한민국과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동북삼성 지역에는 동북공정사업의 대상이 된 고구려의 무수한 유적들이 있어서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만주 지역의 분쟁 상황이 이뤄질 경우나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중국의 개입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군사용 로봇이 중국의 인해 전술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확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위구르 사태 상황은 이러한 분쟁 상황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의 생산 능력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로봇 기술이 전투용으로 개발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육군 병력 수는 약 50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중국 인민해 방군은 2020년 기준 200만 명의 상비군과 180만여 명의 예비군이 있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에게는 매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사용 로봇을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연간 생산 능력을 따져봤을 때 1년에 900만 대 이상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국내 최초로 군사용 자율주행 무인 차량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한국 육군 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아미타이거 4.0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무인 전투용 차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화 저출산 등 인력 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로템 측에서는 앞으로도 K2 전차 차륜형 장갑차에 도입 가능한 무인 전투형 차량 시스템의 연구 역량을 집중해서 세계 최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점차 우리 국방 시스템에 도입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 청년층이 즐겨하는 온라인 PC 게임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만화영화에서도 온라인 PC 게임의 메카로 인정받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잘하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원격 전투 시스템의 개발은 온라인 PC 게임을 잘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크게 특화된 시스템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는 전투 현장이 아니라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이 군사용 로봇이나 무인 전투용 장비가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인간은 안전한 원거리 비밀기지에서 이러한 군사 장비들을 컨트롤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창과 칼로 싸우던 중세의 전투 현장에 총포가 도입되며 국가 간 흥망성쇠가 결정됐던 과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화기 우리 조상들은 서구 사회의 첨단 무기 도입과 부국 강병을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외세에 의한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과 부지런한 국민과 기업들 덕분에 인구 감소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영토를 확장하고도 남을 강력한 부국 강병을 이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